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 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오늘부터 새롭게 코너를 맡아주실 분인데요.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박병률 기자께서는 경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활동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칼럼도 쓰셔오셨고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 원리를 뽑아내서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평소 어떤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사실 경제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네. 이 보면은 좀 복잡한 단어, 그리고 이제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뿐이지,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또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경제학이 나와 있으니까, 네. 겁먹지 말고,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친숙해질 수 있다. 항상 저희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코너에서도 앞으로 경제 현상을 좀 알기 쉽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냉철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 뭐 물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직장인들 뭐 점심 때 정말 식사기가 아마 겁이 나실 겁니다. 어제 그 통계청에서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6%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7월이 6.3%까지 네. 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5.7%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발표된 9월이 5.6%니까 어쨌든 조금씩 이제 물가가 안정되어 가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둔화가 된 이유가 이제 국제 유가 상승률이 좀 주춤한 때문이다라고 지금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 석유로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6%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게 지난 6월만 하더라도 무려 39.6%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석유로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이 증가율이 지난 6월에 비해서는 일단 반토막 정도 났던 부분 요것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이제 둔화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 휘발유 가격 제가 체감하는 걸로 보면 한때 2,100원 네.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그렇죠. 1,700원 아래로 리터당으로 네. 따지면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네. 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른 물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마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휘발유 값 좀 이제는 좀 낮아졌네 아마 생각은 하실 텐데 네. 문제는 이게 휘발유 빼고 나머지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식 물가를 시작으로 해서 이 개인 서비스 가격이 1990년대 이후 그러니까 무려 지금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오히려 올 상반기보다도 지금 더 높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 초에 보면 그 곡물가라든가 원자재가 이게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생산품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 이것들이 지금 이제 각각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 또 물가 오른다니까 역시 임금도 좀 올려달라 우리가 요구를 할 네. 수밖에 없고 네. 임금이 오르니까 다시 우리가 구매하는 최종 상품의 가격이 또 오르는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그 통계청 그 세부 데이터를 봐도 물가에 관련된 그대로인데요. 이게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의 이제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석유류라든가 농산물처럼 일시적인 충격에 반영되는 이런 물가를 제외한 그런 지수인데요. 요건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4.5% 올라서 네. 지난달 4.4%보다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문제가 그동안 올랐던 여러 가지 그 물가 상승 요인들이 서서히 이제 서비스 가격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아마 지금 연말까지 계속 쭉 갈 것 같은데요. 우리 소비자들 느낄 때 물가 좀 꺾였다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네. 점심때 식당 가서 밥 먹기 겁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외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김밥 한 줄 뭐 4천원, 5천원이 이제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아, 정말 이거 개인 서비스 가격 한번 보니까 어제 그 통계청 자료도 보니까 6.4% 상승을 한 걸로 나왔는데 요게 1998년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거고요. 네. 특히 중에서도 외식 가격 9.0% 올랐는데
요거는 지금 1992년 이후에 무려 지금 30년 만에 외식 가격이 최대 지금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는 이제 언제쯤 꺾일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인 이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피크를 찍고 지금 8, 9월 두 달 연속 어쨌든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만, 하지만 지금 정부가 볼 때 이거 이제 떨어졌어요라는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 보면 당장 지금 다음 달에 또 전기료, 가스료가 오른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죠. 그리고 또 연말에 택시요금도 인상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토부 발표를 보니까 만약 서울에서 택시를 심야 시간에 앱으로 호출해서 타려면 지금 이제 기본 요금만 한 11,000원 정도 지금 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공공운송수단 물가도 이제 들썩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료라든가 가스료가 인상되면 이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추후에 또 상품 가격에 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환율이 계속 지금 1,400원대까지 지속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정부도 이 물가 언제까지 오른다 지금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이후에야 일단 안정세로 갈 텐데 일단 연말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름값도 지금 좀 불안하다고요? 네. 지금 기름값이 뭐 한때 뭐 100달러 넘었다가 70달러, 8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게 지금 완전히 안정기조는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좀 유가가 좀 떨어진다 이러니까 이 원유 생산 국가들이 그럼 우리 이제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서 이런 상황이면 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배럴당 100달러 넘어서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특히 문제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원유, 지금 천연가스, 이 지금 수급이 불안정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북반구가 이제 겨울철을 맞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전 세계 그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이번 겨울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가 동향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진단 내놓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그 9월 물가 상승률을 보고 낸 그 진단 저희가 한번 보니까 역시 좀 불안해합니다.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놨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망 경로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글로벌 긴축 기조가 계속 강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우리의 환율 앞서 말씀드렸던 산유국의 감산 규모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물가가 계속 오를 리스크가 더 크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은의 이런 평가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오는 12일 이 한은이 또 금리를 또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다음 주 수요일인데 한은이 판단할 때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지금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얼마나 더 올릴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한은이 금리를 올리긴 올리겠지만 0.25%포인트 그러니까 아마 베이비 스텝을 밟지 않겠느냐 봤는데 이게 지금 이번 주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이거 안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0.25%포인트가 아니라 최소한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그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걸 밟아버리면 이제 다음번에 다음 달 중가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고요. 네. 연말 가면 이제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경제의 부작용들이 그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한은이 좀 그 따라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게 만약 우리가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려버리면 문제는 가계대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지금 전체 GDP 대비 100%가 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네. 네, 가계부채로 보면요. 정부 부채는 낮습니다만 그 부채를 지금 가계들이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 서민들의 지금 그 빚 있는 분들 당장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한은이 마음껏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태고 막상 올렸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 잡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지금
딜레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겁나고, 올리지 않자니 물가도 문제고 환율도 더 이제 난리가 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최근에 좀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가 시장에 달러를 좀 공급을 할 테니까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지금 메시지를 좀 던졌습니다. 그 최근에 그 추경호 부총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7천억 달러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 이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국내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또 달러를 풀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달러가 많이 공급이 되니까 우리가 환율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순대외 금융자산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아마 이런 이제 단어들이 우리가 일반 분들이 들을 때 좀 어려운 단어일 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대외금융자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외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 즉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금융자산인데, 지금 우리가 서학개미들 많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대외금융자산이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자산들을 팔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달러가 이제 국내에 유입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갖고 들어오면 국내에 어쨌든 달러는 좀 더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순대의 금융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해외 갖고 있는 이런 금융자산, 외국인이 갖고 있는 자산, 여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그 자산을 뺀 것을 우리가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지금 7천억 달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달러를 다 빼나가더라도, 예,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 우리가 투자한 그 달러 자산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7천억 달러 정도 더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7천억 달러에는 이제 외환 보유액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 생각이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부의 얘기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순대의 금융자산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체 대외 금융자산은 지금 모두 2조 달러가 넘는데,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그 3천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금 우리가 해외 주식이나 그리고 채권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중에 일부만 가져오더라도 환율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네, 지금 이번 상황에서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1998년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만 나쁘고 해외는 다 괜찮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 우리가 투자했던 돈이 플러스니까 요거 당시에 팔아서 가지고 오면 또 국내에 고환율이니까 환차익까지 남기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경기가 엉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학개미인데 뭐 테슬라라든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다 마이너스 10%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매각을 하고 달러를 갖고 들어오라고 하면 과연 국내 투자자들이 따르겠느냐. 여기서 오히려 이제 버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 내 주식을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이 되니까 언젠가는 사이클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텐데,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달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봐도 마땅히 출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물가를 좀 잡을 수 있을지 저희 좀 앞으로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박 기자님도 앞으로 저희 코너 계속 좀 유익하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읽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